어떡하지? 너 의젓한 형 맞아? 너 의젓한 형 맞아? 동생 괴롭힌 형인데? 아빠 화났어. 아빠 무서워. 이봐, 삼촌 키 크지? 네. 그치? 장훈 삼촌을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려고. 천 이리 와. 너무 컸어요. 아빠! 너무 컸어. 그거 아니래. 저 장훈 삼촌 아니야? 그거 아니야. 그럼 어떤 거야? 지난번에 황치혜 씨가 갔었잖아요. 그렇죠. 너무 큰 거야. 아니야? 황치열 삼촌인데 어떡해. 내가 봤을 때는 평상시보다 좀 없이 있었어. 그러니까는 네가 쟤들 있지 일리를 좀 네가 좀 엄하게 좀. 아니 왜냐면 그거는 뭐 부모님들도 항상 그래. 왜냐면 걔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. 근데 그때 치열이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착한 삼촌으로 가가지고 걔들이 그때 마트 가가지고 완전히 애들이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는 약간 네가 좀 끝까지 좀 그런 거 좀 유지를 해줘라. 알았어. 네가 좀 최후의 보루로, 알았지? 알았어. 네 옷 색깔이 좀 너무 저기한 거 아니야? 화난 거 아니야? 왜? 그거 옷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? 엄마 색깔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그러니까 네가 좀 조용히 해, 뭐 이렇게 좀. 일단 어린애가 아주 이뻐, 귀여워, 귀여워. 그러니까 일단 가자. 진짜 미치겠다. 또, 내가 그럴 거 같아서. 일단 틈만 나온 것 같아. 여보, 저기 소파 얼룩 한 번만 닦아줘. 물티슈로. 안 누나 쫙. 아빠 봐봐. 아빠. 아빠가 볼 시간이 아빠. 없어. 웃지마. 웃지마. 이에 대해서. 아유. 와, 우리 첫째랑 비슷한 것 같아. 관심 갖고 싶은.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? 이거 보면서? 너 근데 왜 울려 그랬어? 울었네?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얘가 효자네. 엄마 얘기하면 벌써 울고. 어떻게 보면 7살 어린 아이인데 첫째의 그냥 장남이라는 그 첫째의 짐을 안고 엄마 옆에서 묵묵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쓰럽고 그냥 항상 엄마가 자기만 혼내고도 애기만 이뻐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어긋나는 것 같아요. 아, 참 어려워요, 육아는 하면 할수록. 맞아. 모아도 그래, 맨날. 첫째는 첫째대로 미안하고, 둘째는 또 둘째라고 맞아. 미안하고, 또 막내는 막내에서 미안하고.